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는 분들 볼수 있는데요. 해외의 한 주유소에선 한 남성이 주유를 하며 담배를 피웠는데 옆에서 주유하던 사람이 종업원에게 이를 알렸고 종업원은 본분에 맞춰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어떤 분은 여친과 싸우며 왜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카톡을 씹냐며 네가 명명백백히 잘못한 게 맞다고 하더니 일시파냐며 10초 안에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더니 여친이 대답을 안 하자 0.1초 단위로 세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하니 0.01초 단위로 세고 0.001초 단위로 세던 중 엄마 전화 와서 받고 왔다는 여친 대답에 아슬아슬하게 대답했다며 자칫하면 화낼 뻔하다고 하더니 이제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거기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남성은 여친이 말리며 가자고 했지만 경찰한테 시비를 걸다가 제압을 당했는데 파출소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찰한테 유치장 들어가기 싫어요라고 빌다가 유치장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성 앞에서 이성을 잃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은근 많은데요. 이번엔 여자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리다가 엄청 욕먹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커플 사기단 사건입니다. 2022년 보베드림엔 비접촉 발로 찬뒤 피해 보상 요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CCTV도 올라왔는데 무단횡단하던 커플이 지나가던 차에 여친이 치일 뻔한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차에 발을 갖다 대더니 갑자기 운전석 문까지 열었는데요. 운전자가 본인보다 뭔가 더 무서워 보이자 그냥 도망가는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글쓴이가 우리가 차로 쳤습니까? 라고 하여도 안 쳤는데 사과하라며 욕을 하고 사과하면 가겠다고 하길래 글쓴이는 펜션 도착 직전이었기에 죄송하네요 하고 각자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5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신고를 하였고 그 보행자는 차량이 위협하여 막아서는 중에 발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CCTV만 봤을 땐 이미 보행자는 차량을 벗어난 이후에 발로 차를 차는 게 보였습니다. 억울해서 블박을 찾아보니 5일이 지나 이미 삭제가 되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경찰은 CCTV를 봐서 억울한 상태인 건 알겠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든지 피해 보상을 해주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할인도 없어지고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했다며 억울해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커플을 비난하였고 어떤 분은 보행자가 고소한 것과는 별개로 영상 들고 협박으로 고소하라고 했는데 해당 사건은 보베드림 인스타에도 올라오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도 퍼져나가며 박제가 되었는데 이틀 후에 중간 후기가 올라옵니다. 경찰이 억울하겠다며 차량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속도 위반도 아니고 오히려 보행자가 발로 차는 게 인지된다고 하길래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보행자가 진단서를 들고 왔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니 보험 처리만 하면 경찰서 방문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요. 보험 처리를 안 하면 직접 청구를 하여 결국엔 피해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쓴이는 가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글이 올라오고는 여러가지 펌글이 이슈화되고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몇몇 사람들은 추가 영상을 확보했다며 도와주겠다는 연락도 했다고 합니다. 상대 보행자가 계속 억지를 쓴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할 준비 중이라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손해로 심신 악화가 진행되어 보행자가 어거지를 피우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은 MBC 오늘 아침, SBS 모닝 와이드에서도 다루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틀 후에 두 번째 중간 후기가 올라옵니다. 경찰에선 추가적인 영상이 확보되었다며 오히려 보행자가 차를 발로 찬게 인정되어 혐의 없음 종결 예정이고 보행자가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문철 TV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한문철 변호사 역시 블박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기가 올라왔는데 결국 글쓴이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미흡을 인정하는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단횡단 커플이 괘씸하지만 무고나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사건을 진행
진행하진 않을 거라며 경찰의 요청에 문안행단 벌금 스티커만 부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보험 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까지 했다면 보험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엔딩이긴 하네요. 다음은 모텔 난동남 드립니다. 작년 3월엔 한 커플이 모텔을 가서 놀고 있는데 다른 객실에서 너무 큰 소음이 나서 모텔 주인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요. 여기까지였다면 모텔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커플 중 남성은 환불을 해달라며 카운터에 와서 난동을 부렸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계속 촬영하고 모니터와 CCTV 카메라까지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왔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냈다고 하네요. 같은 작년 3월 다른 모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MBC에서 뉴스로 나왔었는데 한 커플이 모텔에 들어와서는 대뜸 방 몇 개 있어요? 라고 하여 사장님이 방을 몇 분이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방 몇 개 있냐고 라며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계속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방 몇 개 있냐고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이 사람 받으면 시끄러워지겠구나 생각하고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갑자기 욕을 하며 주먹으로 사장님에게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던 여친은 말렸지만 계속 난동을 부려 사장님 핸드폰은 부셔졌고 모니터까지 쓰러지며 사장님 팔과 배에 맞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고 하자 바로 남성은 뛰어가더니 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이 들통날까봐 도망갔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사장님에겐 이렇게 팔에 상처도 남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폭행은 물론 업무방해와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음식점 소주병 난동남입니다. 2022년 4월 식당에 한 남성이 와서 사장님에게 갑자기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는 다짜고짜 욕하며 밀치더니 갔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경찰을 불러 경찰 조서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는 다시 식당에 들어왔고 경찰 앞에서도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더니 사장한테 소주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지? 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제압되었고 경찰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잡혀가면서도 다음엔 죽여버리러 올 거야 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해당 식당에서 알바하는 여성의 남친이었고 여친에게 허드렛일을 많이 시켰다는 이유로 그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계속 용서를 빌며 연락을 했다고 하지만 사장님은 불안감을 느껴 신변보호 신청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후로의 재판 과정은 보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려고 해도 결국 기운이 있어야 부릴 수 있을 텐데요. 요즘 기운이 없으신 분들에게 백진삼을 추천합니다.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에서 부정근을 유도 증식 후 배양해 만든 뿌리들로 만든 진액인데요. 고려대의 안원식 박사가 최초로 배양에 성공해 산양삼을 창시하였고 30년 이상 산삼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삼은 원기 회복은 물론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 등 정말 많은 효능이 있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요즘 허하다 싶은 분들은 구매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작년 3월엔 공공축구장에서 예의는 꼭 지켜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한 축구장에서 초등학생들과 서로 비켜줘가며 프리킥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초딩들은 글쓴이가 찰 때 잠시 골대도 비켜주고 공도 다른 글쓴이 쪽으로 차주어서 방해는 되지 않고 고마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커플이 오더니 골대를 전부 차지하고는 여자가 공을 차고 남자분이 막으며 이것저것 가르쳐줬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비켜줬고 글쓴이도 10분 정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남자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에 슛을 했는데 공을 주우러 가는데 남자가 와서 째려보더니 공을 옆으로 멀리 뺐다고 합니다. 기분이 확 안 좋아져 있는데 남자는 글쓴이를 보며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했다는데요. 글쓴이가 이거 같이 쓰는 곳 아닌가요? 라고 되묻고는 공을 계속 찾는데 20분쯤 지나더니 그 남자가 와서는 아까 화났어요? 라고 따지는 투로 이야기를 하였고 공을 밖으로 차시니까 화가 나죠
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갑자기 또 싸움 잘해요 라고 하길래 뜬금없이 왜 이런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냥 죄송합니다만 한마디 했더니 이후로도 계속 죄송하면서 말투가 왜 그러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있던 여자가 말려서 반대 꼴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 글은 굉장히 많은 뉴스와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며 해당 남성은 많은 욕을 먹게 되는데요. 여친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직원들에 대한 뉴스도 나왔었는데 자존감 부족에 뭔가 보여줄 기회다 라고 지르는 거라며 여친만 미친 사람 걸러서 땡 잡은 거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덩치 부풀리고 무리 안에서 강하게 보여서 알파가 되기야 몸부림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